집에서 좋은 가전을 구입을 한다거나 신혼 혼수로 가전을 구입한다거나 부모님께 선물을 드린다거나 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 제품이 새롭게 등장한 것 같아요. 로봇 청소기죠. 우리의 삶을 매우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로봇 청소기 비싸지 않나요? 그렇다고 막 기능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로봇 청소기 회사, 그 전용으로 이제 로봇 청소기가 만드는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로봇 청소기만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 외적인 기능들이 솔직히 많이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연동한다거나 호환된다거나 그런 부분들 말이죠. 특히나 스마트한 집 생활이나 IoT로 구성하려면 한 2%? 네, 그 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매우 운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IoT, 스마트홈에 솔직히 약간 미쳐 있는 것 같은데 로봇 청소기, 그 스마트홈과 완벽하게 호환이 되는 로봇 청소기를 집에 들여놨습니다. 바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게 된 여기 옆에 있는 헤이옴 G7 하이퍼 로봇 청소기 제품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이제 로봇 청소기답게 흡입력이 엄청납니다. 6000파스칼이에요. 보통 큼직큼직한 이제 그런 먼지들은 잘 청소해주는데 되게 미세한 것들 있잖아요. 막 먼지나 아니면 머리카락들. 그런 것들은 진짜 흡입력이 엄청 강해야 이제 빨아들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막 부스러기나 머리카락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흡입할 수 있는 높은 흡입력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효율 BLDC 모터를 이제 장착을 했다 보니까 이 모터 효율도 엄청 좋고 소음도 상대적으로 되게 조용하다고 느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로봇 청소기 이제 초창기에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흡입력이 그렇게 막 엄청나지도 않은데 소리도 엄청 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 제품은 확실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뭔가 큼직큼직하죠. 이 안에도 통이 한 3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물걸레 당연히 있습니다. 네, 이렇게 꺼내서 보여드리게 되면 강력한 물걸레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 눌러주는 압력도 엄청 세가지고 정말 반들반들하게 그렇게 청소를 해줍니다. 그리고 청소를 할 때는 45도의 음이온수로 이제 청소를 하게 되고 이게 제가 자료 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이 물걸레 하는 속도가 엄청 빠른데 180rpm의 속도로 물걸레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걸레질을 하고 나서 세척을 하잖아요. 세척할 때는 60도 고온으로 이제 세척을 해주다 보니까 네, 여기 세척 기능도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곰팡이나 더러운 것들을 깔끔하게 네, 청소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하단을 보시게 되면 먼지를 모아주는 G7 하이퍼만의 이제 특별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 먼지를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계속 모아주고 여기도 이제 V자 형식으로 계속 먼지를 가운데로 이제 모아줘서 여기 안으로만 흡입해줄 수 있도록 네,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사용하면서 놀랬던 점 여기 있는 이제 파워휠 바로 요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로봇 청소기를 사용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높은 방지턱이나 아니면 매트 같은 거 깔려있을 때 그런 것들이 조금만 높아지면 애가 막 거기서 걸려가지고 막 허우적대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2cm의 방지턱까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실제로 막 아기 때문에 매트가 있거든요. 좀 높은 거. 그래서 그거에다가 이제 돌려봤는데 그냥 맨바닥 옮겨 다니듯이 그런 식으로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한 파워휠, 진짜 믿을만한 파워휠이 여기 달려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걸레를 딱 처음에 봤을 때 여기 보면 되게 도톰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도톰한 이제 물걸레 때문인지 바닥을 정말 확실하게 청소를 해주더라고요. 다른 로봇 청소기 봤을 때 솔직히 이렇게 두꺼운 거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아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꺼운 물걸레를 장착을 해주다 보니까 근데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로봇 청소기 이제 뚜껑을 이렇게 딱 따게 되면 이렇게 먼지통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먼지통을 뭐 솔직히 제가 청소할 일은 없어요. 왜냐면 자동으로 먼지도 다 청소해 주니까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안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꺼냈는데 이 안에는 0.3 마이크로미터, 네, 그 정도의 미세 먼지를 99.95% 이제 걸러주는 H13 등급의 헤파 필터가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그 다음에 반려동물과 살더라도 전혀 걱정 없이 이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먼지들을 다 흡입해주고 걸러주고 막 해주다 보니까. 그리고 로봇 청소기답게 여기 중앙에는 LDS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LDS 센서뿐만 아니라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측면 벽 감지 센서로 이제 듀얼 라이더 센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분당 360회 정도 이제 회전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냥 주변에 다니면서 장애물들을 잘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을 보시면 여기 네, 카메라가
카메라가 이렇게 또 달려 있거든요. 이 카메라가 뭐냐? 사물인식 AI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로 보면서 이게 뭐 앞에 있는 게 강아지 똥인지 아니면 일반 물체들이 막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별해가지고 알아서 피해 다닐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AI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AI 센서다 보니까 뭐 상황 상황마다 이제 인식하는 게 바뀌기도 하고 점차 개선되면서 우리 집에 특화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물체들도 인식하면서 이 라이다 센서와 함께 조화롭게 청소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이제 중간중간 카펫 형식의 이제 매트 같은 것들을 군데군데 깔아놨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카펫 위는 좀 청소를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사용했던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는 그냥 카펫이 있던 말든지 그냥 일단 올라가서 뭐 물걸레 청소를 안 한다든지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어쨌든 뭔가 그 위를 돌아다니게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카펫을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피해갈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 별도로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카펫 위를 이제 청소하기 싫었을 때 알아서 피해가다 보니까 근데 그 점이 저는 사용하면서 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외에 뭐 추락 방지 센서라던가 충돌 감지 센서, 스테이션 유도 센서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적용되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청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로봇 청소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 로봇 청소기는 어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 뒤에 원래는 집에서 잘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리뷰 촬영을 위해서 제가 이 큰 거를 이제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체감시켜 드리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스테이션, 이 스테이션도 정말 엄청난 기능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먼지를 자동으로 이제 치워준다라고 했잖아요. 먼지 자동 집진 시스템이 여기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한 거, 그 먼지들은 여기로 다 이제 모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꽂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 먼지를 이제 빨아들이는 그 흡입력은 25,000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걸 몽땅 넣어서 여기에다가 딱 때려 박아주는 그 정도의 파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스펙 같은 경우는 2.5리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물통 이렇게 있고 지금 저는 물통이 한 이 정도 남았네요. 그리고 물통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오수 물탱크까지 네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채워져 있었는데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괴로워하실까봐 제가 비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각각 2.5리터짜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용량의 물탱크와 오수 물탱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리터, 2.5리터, 2.5리터 이 로봇 청소기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먼지를 먼저 비워주고 그 다음에 60도의 고온으로 물걸레를 빨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끗한 이제 물걸레를 여기에 장착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빨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건조 기능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60도의 바람으로 고온 건조 네,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정말 1시간 반 정도 뒤면 뽀송뽀송한 걸레를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집에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냄새 없이 집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네, 그런 로봇 청소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솔직히 로봇 청소기 하면 여기 제품 말고도 막 다양한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막 유명한 제품들도 있고 말이죠. 근데 제가 왜 헤이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매우 만족스럽냐? 이 헤이옴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홈 IoT에 최적화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센터도 엄청 잘 되어 있고 애플리케이션도 엄청 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헤이옴의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막 조명이나 막 전기 컨트롤 하거나 아니면 센서, 뭐 카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이미 잘 판매를 하고 잘 운영이 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이미 9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네,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기술적인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죠. 제가 IoT 앱을 정말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고 지금도 현재 이용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헤이옴만한 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헤이옴으로 제가 이제 돈 주고 사가지고 엄청 많이 막 자동화 해놓고 IoT 세팅 해놓고 네, 그런 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이 헤이옴에서 G7 하이퍼 이 로봇 청소기 이제 세팅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3D 공간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금지 구역 그런 거 설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모든 알림들이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수 탱크를 이제 비워야 한다거나 그 오수 탱크 같은 경우는 되게 괜찮은 게 여기 안쪽 보시면 이게 오수 탱크가 꽉 찼는지 안 꽉 찼는지 이 수위를 체크할 수 있는 네, 요게 같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살균수가 부족한다거나 그러니까 이 기본 물탱크 그 다음에 소모품의 이제 주기를 정기적으로 체크해가지고 그걸 알림으로 알려줍니다. 언제 교체 시기가 됐는지 그 다음에 청소 모드 같은 경우는 수동 모드가 있고 물걸레 모드, 진공 모드 그 다음에 물걸레와 진공 모드 네,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그냥 내가 오늘 청소하고 싶은 그 기분에 맞춰서 스타일에 맞춰서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헤이홈이랑 같이 사용하면서 만족했던 부분이 AI 스피커와 완벽하게 연동됩니다. 역시 G7 하이퍼 로봇 청소기도 완벽하게 연동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구글 홈이랑 딱 물려서 사용했을 때 진짜 찰떡으로 물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구글 홈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전부터 매우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었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 로봇 청소기가 딱 추가됐을 때 그냥 완벽한 스마트홈 환경을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동화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사람들이 막 동작하고 있는 게 한 20분 동안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그때 로봇 청소기가 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로봇 청소기가 있는 위치에 이제 문을 하나 둔 다음에 로봇 청소기가 이제 출발할 때 그 문이 자동으로 딱 열리면서 막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여기에서 모두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 해용 제품이라는 거 자체에 매우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로봇 청소기만 봤을 때 보통 시중에서 이 정도 기능이 있는 로봇 청소기를 구입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쯤 생각하시나요? 두 장 200만원 정도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헤이홈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가성비 있게, 그 다음에 기능도 그 200만원짜리보다 훨씬 더 알차게 더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로봇 청소기를 구입한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막 그 브랜드 선택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헤이홈에서 이렇게 신제품으로 청소기를 출시를 딱 해주다 보니까 진짜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제품이 이제 출시를 딱 했을 때 사전 예약으로 이제 판매를 시작했거든요. 이런 좋은 제품은 빨리 일반 판매를 딱 넘어가서 누구나 이제 널리 구입할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집에 설치해서 구석구석 청소하며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제 묶어서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저 믿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비싼 돈 들여서 이 로봇 청소기만 이제 판매하는 그런 제품 구입하지 마시고 이런 스마트홈 IoT에 이제 특화된 그런 회사에서 정말 제대로 이제 제작해가지고 기능까지 완벽하게 집약된 헤이홈 G7 하이퍼 로봇 청소기 제품을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스마트홈에 미쳐서 헤이홈 G7 하이퍼 로봇 청소기까지 이제 경험하게 된 생생한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